안녕하세요, 호영재입니다. 현대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생활이 윤택해지고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음식을 마음껏 섭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환경오염은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불규칙한 식습관과 운동 부족, 과식 등으로 인해 현대인들의 건강에 비상이 켜졌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체내의 독소와 활성산소, 노폐물 등을 발생시키는데 배출되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더 빠를 경우 면역 기능을 손상시키고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주변에는 체내에 쌓인 독소를 빠르게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한 음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트.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은 혈관질환의 원인이 되는 호모시스테인의 활성을 촉진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비트에는 천연 항산화제 베타인을 풍부히 함유하고 있어 호모시스테인을 빠르게 사멸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혈관 기능 강화로 이어져 혈관에 발생된 염증을 없애주고 혈전을 녹여 원활한 혈액순환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다만 비트에 든 베타인 성분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트를 쉽게 섭취하는 방법은 비트와 사과 각각 한 개씩 준비한 뒤 믹서에 물 한 컵과 비트, 사과를 넣고 함께 갈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과다 섭취 시 복통과 소화불량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신장 결석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샐러리. 샐러리는 풍부한 영양소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지니고 있어 건강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으며 이 성분들은 체내로 흡수돼 강력한 항산화와 항염 효능을 보여 만성염증과 활성산소 생성을 막아줍니다. 덕분에 독소로부터 중독된 세포를 치료하고 손상된 체내 세포를 복구하는 등의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콜로라비치 연구팀은 당뇨병에 걸린 흰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고혈당 및 체중 감소에 효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샐러리의 산화방지 요소가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변화시켰고 당뇨 개선에도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샐러리 역시 다른 채소와 마찬가지로 열에 약하기 때문에 생이나 믹서에 갈아 섭취하거나 샐러드로 곁들여 드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다만 샐러리는 칼륨 함량이 높아 신장 관련 질환이 있다면 주의해야 하며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전문의 상담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노화 예방에 좋은 안토시아닌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체내 독성과 활성산소로 인해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인체에 발생된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켜 돌연변이 세포를 만들며 악성종양의 발생을 촉진시킵니다. 악성종양은 점차 성장하며 온몸으로 전이되는 문제를 일으키는데 평소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블루베리를 섭취하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블루베리 역시 풍부한 항산화 성분을 그대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아보카도. 숲속의 버터, 혈관 청소부 등으로 불리는 아보카도는 11종의 비타민과 14종의 미네랄, 그리고 84%의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 합성이 불가능하며 오로지 외부에서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인데 아보카도에는 약 71%의 단일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중 지방의 균형을 맞춰 각종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2015년 내분비대사 학회지에는 아보카도를 섭취하면 혈중 콜레스테롤이 낮아지고 고혈압과 제2형 당뇨병이 개선된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또 아보카도의 글루타티온 성분은 간의 기능을 강화시켜 합성 화학물질을 해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생으로 섭취하거나 샐러드와 곁들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물. 신진대사 중 발생하는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고 배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장은 생체 필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 수분이 부족할 경우 신장은 재기능을 못하고 독소가 체내에 쌓여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평소 하루 8잔의 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신장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노폐물과 독소의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좋다고 알려진 물도 갑상선과 신장질환, 간경화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양배추.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양배추는 비타민C를 비롯해 수많은 영양소가 함유된 건강식품입니다. 게다가 요즘 현대인들이 열에 9명이 흔히 겪는 소화불량을 빠르게 완화하고 개선시켜주는 특효를 지니고 있습니다. 양배추에 풍부한 비타민C와 황이 활성산소와 요산으로 인한 독성을 제거하고 인돌3 카르비놀 성분은 간 독성을 제거하고 해독 기능을 높여줍니다. 양배추는 대부분 사람에게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당뇨나 갑상선 질환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으로 혹은 사과와 함께 믹서에 갈아 주스로 섭취해도 좋으며 살짝 쪄서 쌈으로 섭취해도 좋습니다. 다만 양배추 재배 시 사용되는 농약이 걱정된다면 유기농 양배추를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체내에 쌓인 독소는 상상 그 이상으로 인체에 매우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건강을 위해서라도 노폐물과 독소 배출에 도움을 주는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